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주재료로 하는 정말 쉬운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파스타는 먹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정보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리오 올리오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정말 간단하죠? 라면 끓일 때 라면에 대파, 고추, 마늘 이렇게도 보이네요. 알리오 올리오는 이렇게 재료가 간단하니 언제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쉬운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태리 파슬리를 다듬어 볼게요. 이태리 파슬리는 잎을 하나하나 떼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줄기까지 버리는 거 없이 사용할 생각이니 줄기도 버리지 말고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태리 파슬리가 없다면 일반 파슬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각자 좋아하시는 향채를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깻잎을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깻잎으로 대신하시더라고요. 각자 좋아하시는 향채 있으시면 그거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파스타가 좀 바뀌어 버리니까 너무 많이 넣지는 말아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떼서 준비하고 있고요. 알리오 올리오는 들어가는 재료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맛을 내는 게 좀 어려워요. 뭐 베이컨이나 추가적인 야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재료에서 나오는 감칠맛들이 섞이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알리오 올리오는 주재료가 마늘 뿐이라서 생각보다 맛있게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를 엄청 쉬운 방법으로 엄청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보시면 많은 팁들이 있으니까 메모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슬리는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 이렇게 야채 탈수기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집에 야채 탈수기가 없다면 깨끗한 행주 아니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탈수기에서 물기가 다 제거되었고요. 완벽하게 제거됐죠? 이번에는 마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해 볼 건데요. 우선 마늘 꼭지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늘 알려드리는 건데 마늘 꼭지는 식감도 좋지 않고 배탈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 되도록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간단한 팁인데요. 꼭지를 하나씩 자르면서 치우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칼을 수평으로 눕히신 다음에 꼭지를 제거하시게 되면 꼭지가 칼에 저렇게 붙게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붙어있는 꼭지를 버리시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늘 새알을 느껴줄게요. 칼등으로 저렇게 내리치셔도 되고 접시나 그릇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각자 안전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늘을 편으로 잘라줄 건데요. 마늘을 잘 자르는 꿀팁은 저번 파스타 칼질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칼질하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위쪽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칼날 앞쪽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늘을 다져줄 건데요. 아까 처음처럼 한번 으깬 다음에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마늘을 내리쳐서 하실 분들은 손바닥이 최대한 반듯하게 펴있는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으깬 다음에 이렇게 다지는 것들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혹시 집에 마늘을 으깨는 기구가 있으면 기구로 쉽게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저는 마늘이 각자 살짝씩 다른 크기였을 때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칼로 하는 것 뿐이고요. 마트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뭐 기구로 으깨셔도 되니까 되도록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세요. 잘 다지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다져볼게요, 저는. 마늘을 최대한 칼질을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 더 감칠맛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뭐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늘을 직접 칼로 다지실 때는 이왕 다지시는 거 최대한 많이 칼질해주세요. 재료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재료라고 해봐야 마늘밖에 없어서. 근데 마늘을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이번에는 처음에 씻어서 물기를 빼두었던 파슬리를 다져보도록 할게요. 파슬리도 한번 슬라이스를 하고 다지면 조금 더 쉽게 다질 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입자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다져주세요. 너무 많이 자르시면 물러져 버립니다. 파슬리는 따로 접시에 담아두도록 할게요. 오늘은 베트남 고추도 칼로 잘라서 준비해 볼 건데요. 고추 씨가 사방으로 튈 수 있으니까 너무 쾅쾅 눌러서 칼질하지 마시고 가볍게 누르듯이 칼질하는 게 좋습니다. 고추도 그릇에 담아서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보이시듯이 고추를 엄청 잘게 다진 게 아니라 잘랐다는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재료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올리브오일을 넣을 건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오일을 듬뿍 넣어주시고 한 4큰술에서 6큰술 사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으깼던 통마늘들을 먼저 익히도록 할게요. 통마늘을 사이사이 좀 쪼개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제가 팁 드리는 것중 하나가 오일에 재료의 향을 입히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약불이에요. 지금 불은 약불이고요. 약불로 살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익혀야 오일의 재료의 향이 은은하게 입혀집니다. 이번에는 마늘 슬라이스도 넣어볼게요. 알리오 올리오는 원래의 이름처럼 마늘 오일이라는 뜻이니 우리는 마늘을 약불로 살살 익힐 거예요. 오일에 마늘 향이 배도록 살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기본간 하기입니다. 오늘도 구운 소금을 쓸게요. 1티스푼 정도 간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늘에도 약간 간이 돼 있어야 마지막에 먹을 때 맛있어요. 소금간을 잠깐 하고요. 서서히 불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잘 저어주시면서 어느 한 곳이 타거나 그러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불은 약불입니다.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 슬라이스가 갈색이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골드빛이 나야 되고 지금 마늘 슬라이스가 조금씩 색이 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마늘 다져놓은 걸 넣어서 팬의 온도를 낮춰주고 천천히 향을 내면서 다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진 걸 넣어서 팬의 온도를 낮출게요. 마늘 다진 건 금방 색이 날수 있으니까 마늘 다진 것을 넣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볶아졌다, 이렇게 끓었다고 생각이 들 때쯤에 고추를 넣어주시고 살짝만 더 볶아주시면 돼요. 고추를 넣었고요. 살짝만 볶고 나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색빛이 조금씩 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얇게 잘라진 마늘들은요. 그러니까 살짝만 볶고 불을 끄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늘 오일 파스타의 주인공 파스타면을 삶아볼 건데요. 저처럼 집에 물 끓이는 전기포트가 있으시면 포트로 물을 끓여서 준비해 두시고 하시면 요리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니 이것도 꼭 참고하세요. 면 삶을 물에 구운 소금 2큰술을 넣고 파스타면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삶을게요. 파스타면은 이렇게 냄비에 삶으실 때 손바닥으로 저렇게 누르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면이 풀어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살짝 트위스트를 할게요. 살짝 돌리시면 자연스럽게 삶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냄비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파스타면들이 끝부분이 검게 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유의하시고요. 끝부분 타지 않게 잘 관리하시면서 면 삶아주시면 됩니다. 또 면을 삶을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강불로 물을 바글바글 끓이면서 삶고 있잖아요. 점점점 물이 끓어오르죠. 이럴 때 물을 약불로 줄이시면 돼요. 어차피 100도씨가 됐기 때문에 물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끓어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 굳이 가스 낭비하면서 강불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불로 유지하셔도 면은 똑같이 삶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시듯이 보글보글 끓이면서 면이 잘 익고 있죠? 기억하세요? 한번 끓이면 약불로 줄여서 익혀도 똑같다. 에너지 절약.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꿀팁. 오일 파스타를 라면보다 쉽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바로 연두입니다. 면을 삶을 때 면수에 연두를 넣어주시면 면이 삶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감칠맛이 몇 배가 돼요. 연두 같은 경우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 파스타를 할때 연두를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꾸준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연두 정말 좋아요. 오늘 저는 스파게티 면을 사용했는데 각자 파스타 면 봉지에 써있는 익히는 시간에 3분의 2 시간을 익히시면 됩니다. 저는 10분이 써 있어서 7분은 삶았고요. 나머지 3분 정도는 팬에서 익히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면을 건져서 팬에 덜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파스타 하실 때 면수에서는 3분의 2 정도를 익히시고 나머지 소스나 팬에서 같이 익혀보세요. 그러면 면에 맛이 조금 더잘 입혀지게 돼서 정말 맛있는 파스타가 됩니다. 이것도 메모해 두시고요. 불은 지금부터 강불을 유지할 거고요. 면을 넣으시고 면수를 좀 넣어가면서 끓이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소리처럼 끓이는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면수를 넣을 때는 면이 살짝 잠긴다는 정도로 꾸준히 넣어가면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너무 없으면 면이 볶아지면서 약간 드라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면이 살짝씩 잠기듯이 면수를 구워가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총 3-4분 정도 익혔으니까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뭐 보이시듯이 저도 꾸준히 면수를 넣으면서 잠기고 있고, 이렇게 살짝씩 바글바글 끓일 정도로 넣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면이 익었으면 파슬리 다져놓은 거를 살짝 넣으셔서 한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네요. 마지막 한 1분 정도 더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파슬리 줄기를 넣을 건데요. 파슬리 줄기는 가위로 편하게 잘라서 넣을게요. 파슬리 줄기가 큰 맛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상 넣어보니 색감도 더 이쁜 것 같고 섬유질도 조금이지만 더 섭취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넣고 있어요. 이제 면이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면을 빠르게 돌리거나 저어주시면 팬에 있는 물이랑 오일이 합쳐지면서 부드러운 오일 소스가 돼요. 전문 용어로는 만때가래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해줘야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점점 소리가 들리시죠? 물이 사라지는 소리. 뻑뻑해지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씩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랑 따로 놀지 않죠?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마무리로 몇 번 더 저어주시고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소스화가 됐고요. 면을 담으실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돌돌돌 말아가면서 담으시면 이렇게 볼륨감이 살짝 생길 수 있게끔 담으실 수 있으세요. 젓가락으로 돌돌돌 말아서 한번 파스타 면 담으실 때 해보시면 살짝 볼륨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남아있는 마늘과 소스들 싹싹 긁어서 파스타 면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마무리로 파슬리 썰어두었던 것들을 한 번 더 뿌려주시고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다르게 먹는 방법이에요. 네, 치즈를 갈아 넣는 겁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치즈 넣어서 먹는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면도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서 볼륨감을 준 거고요. 치즈는 후추랑 잘 어울리니까 후추도 한번 갈아서 넣어볼게요. 자, 오늘 만들어본 마늘 오일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어떠셨나요?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파스타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팁들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이제부터 알리오 올리오가 가장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상 보시다가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